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40대 전문직 종사자가 유튜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원래 저는 제 직업이 애니메이션 감독이고요. 이대희 채널이라는 제 채널은 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정보들을 올리는 채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초보 유튜버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인데 나름 이제 나이 40 먹도록 40 넘도록 전문 지식을 나름 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활로가 생기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시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유튜버를 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는데 용기를 못 내시고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이번 영상은 좀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한 분야에서는 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전문 지식을 제가 올해로 이제 44이거든요 나이가. 근데 전문 지식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점점 제 전문 지식이 쌓이는 거랑은 별도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좁아져.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물론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알고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고 하는데 계속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그때마다 저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런 전문 지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전문 지식을 쌓고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으니까 점점 제 입지가 좁아지고 점점 사람들이 몰라지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라서 되게 그 노동 집약적인 그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의 분신이 있어서 이걸 쭉 해줬으면 얼마나 빨리 끝낼까. 항상 그런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유튜브가 바로 그 분신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서 저를 설명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하나 찍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걸 잘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이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저의 분신이 돼서 이 시간들을 탁 갚고 제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어디 가서 일을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 개념 물론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제가 받았던 거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 하면서 이 지금 이 다니쌤 채널에서 좀 이 개념에 대해서 더 확신을 얻었는데 이게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은 점점 몰라지는 이 시대에 나를 알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강력한 툴인 것 같고 이 세상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대 정도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 그래도 뭐 일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쌓였을 거예요.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면은 그게 뭐 어떤 분야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분야가 됐든 유튜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이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뭔가 뭐 세상을 사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뭐 유튜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소통을 하고 성장하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버의 어떤 그런 유튜브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봤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신술 뿅뿅뿅. 근데 솔직히 이게 마음은 막상 그렇게 먹어도 시작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제가 뭐 나서서 아무리 뭐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런 주변 세팅도 좀 어설픈 것 같고 제가 봐도. 근데 어쨌든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한테도 물론 그 개개인마다 동기는 다 다르겠지만 그 제가 그 진짜 별거 아닌데 그 시작하게 된 힘으로 삼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업은 애니메이션 감독이지만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셋인 아빠인데 이제 일이 많아서 집이 멀어요. 제가 직장하고 집이 멀어서 항상 일찍 출근을 하는데 아이들은 항상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요즘 같은 또 유튜브 찍고 막 이런다고 하면은 또 늦게 퇴근하니까 자고 있을 때 들어가고 뭐 이래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막내딸이 이제 4살이거든요. 근데 딱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입을 꼬물꼬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꼼질꼼질하고 하고 돌아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 꼬물거리는 그 모습이 아, 얘가 살아있고 나는 그 순간 뭔가 전율이 빡 오면서 얘를 이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아빠로서의 책임감, 절박함 이 부분을 시작하는 동기로 삼았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뭐 자기 자식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 내가 책임을 지려면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가가지고 그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팍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율이 팍 오면서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되게 어설프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저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35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동영상은 아직 10개가 안 됐어요. 9개 정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근데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저 뭐 직장 일을 하면서 하니까 뭐 많이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뭐 두 개, 최소한 한 개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영상도 많이 만들어보고 그러려고. 그래서 앞으로 1개월 목표로 해서 구독자 1,000명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40대의 아버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동기가 뭐 불손하든 어쨌든 떠나서 저는 이제 그걸로 삼았는데 누구다 어떤 동기가 있겠죠, 움직이는 데는. 근데 저는 뭐 어떤 동기가 됐던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코너에서는 제가 유튜브로서 성장을 해가면서 뭐 깨달은 거나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초보 유튜버분들, 저 같은 이제 초보 유튜버분들하고 이제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계시는 40대 전문직 종사자들 이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가지고 같이 저랑 같이 성장해 가면서 저랑 소통하면서 성장을 했으면 합니다. 그때나 요즘에 너무 힘들죠. 전 국민이 정말 죽을 맛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못 살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국에 힘을 내셔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뭐 전문직 종사자건 아니건 사실은 떠나서 이 아버지들, 40대의 가장 분들 힘을 내셔서 유튜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장합시다.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셨다면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